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한 걸음 더 다가가보는 마켓맨 시간입니다. 오늘도 지난주 시장을 관통했던 그리고 이번주 시장을 바라보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인사이트 두 가지 정도 준비를 해봤습니다. 첫 번째로 시장과 관련해서 최근에 나왔던 보고서 중에 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 할 그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선 전에 10% 조정이 온다라는 그런 보고서 내용이 나왔거든요. 이 경고의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이제 2주 전만 하더라도 월가 최고 목표 주가 S&P 500 지수 목표치를 제시를 했던 골드만삭스에서 이 같은 보고서 내용을 전했는데요. 이 골드만삭스가 사실은 실제로 5월과 6월 달에 이 강세장이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은 잘 맞았었습니다. 하지만은 7월 17일 이후에 조정 뭐 한 10% 정도의 지수 하락을 예상을 했는데요. 그러면서 7월 4일 이후에는 주식 익스포저를 서서히 좀 줄여가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. 우선 계절성을 좀 제시를 했는데요. 통상적으로도 8월 달은 계약 임박 등의 이슈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좀 약한 달이라는 점을 저희가 기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올해는 특히 대선이 이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이슈가 여름의 조정을 야기할 것이다라는 주장이 되겠는데요. 결국은 대선이 불확실성 이벤트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기관 투자자들이 이익 실현 매물을 좀 초래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. 반면에 이제 대선 이후에는요, 시장이 다시 좀 살아나면서 특히 빅테크 이외에 S&P 한 495개 종목, 이 빅테크 종목을 뺀 그런 종목들이 되겠죠. 이런 기업들이 좀 아웃퍼폼할 것으로 또 예상을 했는데요. 불확실성 해소 후에는 가치주나 중소형주가 강세를 이룰 것이다라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점치고 있었습니다. 네, 이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최고의 상반기를 보냈던 미국 증시인데요. 하반기는 과연 어떨까라는 점을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반기의 이 지수 움직임을 보면요. S&P 500 지수가 15% 가깝게 올랐고요. 나스닥도 한 18%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. 다우 지수, 그러니까 뭐 대형 가치주가 많이 속해 있는 지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상반기에 한 4% 정도 상승에 그치면서 언더퍼폼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.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. 골드만삭스의 우려와 달리 상반기에 좋았던 분위기는 일단은 하반기에도 모멘텀 지속을 기대해 볼만 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역사적인 데이터를 한번 인용을 해볼 텐데요. 1945년에서 2023년 사이에 S&P 500 지수가 상반기에 상승을 했을 때 하반기에도 평균적으로 5.3% 정도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. 특히 상반기에 10% 이상 지수가 상승을 했을 때, 그러니까 올해와 같은 상황이 되겠죠? 그때 하반기에 7.9% 추가 상승을 하면서 모멘텀이 지속됐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. 이렇듯이 하반기에도 모멘텀 지속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요. 물론 대선 해에 단기 변동성을 주장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는 점도 저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상반기에 상승장이었을 때, 근데 이게 대선 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4.9% 상승에 그치면서 그 상승폭이 조금 주춤하는 그런 움직임은 나타났었습니다. 이런 부분까지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렇다면은 대선 후에 가치주가 좋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할까? 그간의 상승폭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, 그러니까 성장주의 가치주의 지금까지의 퍼포먼스를 좀 감안을 해봤을 때 일리가 충분히 있겠고요. 그리고 동의하는 IB도 골드만삭스 외에도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역시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. 성장주 대비해서 크게 언더퍼포먼 가치주의 밸류에이션 매력을 꼽고 있었습니다. 포드 PR 기준으로 성장주가 한 28배라면은 가치주는 16배에 불과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요. 그러면서 에너지 등의 이런 배당 매력까지 있는 대형 가치주를 선호한다라는 의견을 낸 바가 또 있었습니다.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 구간별로 시장을 대응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시장과 관련한 얘기 해봤고요. 이번엔 종목과 관련한 인사이트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엔 섹터인데요. IB 비즈니스의 성장이 기대되는 대형 은행주를 주목하라라는 역시 보고서 내용을 좀 더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국의 대형 은행주를 주목하라라는 의견이 나왔는데요. 웰스파고에서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이크 마요라고 월가에서 은행주 애널리스트로 또 유명한 분이 이 같은 보고서를 냈는데요.
제프리스라는 이제 금융그룹에서 5월 결산 분기 실적을 좋게 냈습니다. 근데 특히 IB 부문에서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분석이 제시가 됐습니다. 실제로 제프리스 IB 사업 분기 순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60% 가깝게 성장을 하면서 가이던스를 큰 폭으로 상회를 했거든요. 이와 관련해서 웨스파고에서는요, 50% 정도의 성장은 단기적인 모멘텀일 수 있겠지만은 대형 은행 IB 사업 전반의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. 네, 이 같은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. 미국의 대형주, 그렇다면은 대선 얘기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이벤트와 맞물려서는 어떨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주 금요일에 마침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. 침체 상황에서 일단은 모든 은행들이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기는 했는데요. 하지만 작년 대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결과다라는 그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는 대형 은행주의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. 왜냐면은 배당 확대 등의 이제 연쇄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. 실제로 뭐 JP모건이라든지 모건 스탠리, 골드만삭스 등의 대형 은행들은 9% 남짓한 배당 확대를 발표를 했고요. 시티그룹도 5.7% 배당을 확대한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. 또 하나는요, 이제 대선과 맞물려서 대형 은행들에 대한 규제 완화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같은 은행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트럼프 당선 시에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업종으로 많이 꼽히고 있는 것이 바로 빅테크와 은행주입니다. 왜냐면은 실제로 과거에 이제 집권을 했을 때 규제 완화의 전례가 있기 때문인데요. 그리고 통상적으로 수혜주 같은 경우에, 그러니까 대선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선 전에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.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해서 바젤3 최종안이 이제 나올 예정인데요. 여기에서 기존에는 대형 은행들에게 자본을 기존 대비해서 16% 확충하라라고 가이드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. 근데 이것과 비교를 해서 좀 더 완화된 내용, 그러니까 자본금 뭐 한 5% 정도 확충에 그칠 것이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 역시도 은행주를 한번 주목해볼만 하다라는 그런 요소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미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54%가 금융 서비스 섹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기도 했어요. 기술주 보유 비중 49%에 비해서도 더 많은 비율로 금융 서비스 주를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내용이 나왔는데, 물론 이제 대형 은행과는 약간 다릅니다. 하지만은 금융 키워드에 주목하고 있음은 일맥상통함을 저희가 또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켓맨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